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아, 첫 번째 시간에 금융상품부터 찾아뵙네요. 기본서 학습하시면서 이미 뭐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서를 듣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집만 갖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뭐 완벽하게 기본서처럼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최소한의 설명들을 서머리 형식으로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저희 교재 한번 보시면은 교재 조금 간단히 설명 좀 드려볼게요. 교재 제일 앞에 보면 출제 포인트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 출제 포인트에 보면 별이 이렇게 있죠. 출제 빈도로. 그래서 이제 별이 세 개면은 빈도가 가장 높은 거고요. 별이 하나면은 이제 출제 비율이 조금 낮거나 그렇게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별 하나짜리 문제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세 개짜리는 그 자체로서 문제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별 하나짜리는 복이 네 개가 있으면 그네개 보기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다른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주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문제들이 될것 같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설명들을 하단에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재에 보면 문제를 풀고 나서 하단의 핵심 포인트에서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서를 역으로 찾아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서에서 이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한 2, 3년 전인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기본서 없이 문제집만 갖고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오고 있냐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달달달 외우고 똑같은 문제 패턴을 보기보다는요, 얘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자주 출제되던가 출제 비중이 높았던 애들 위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기본서에는 그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호흡이라던가 흐름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하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왔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오는데, 그거 이외에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나 흐름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출제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요. 기본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기본서에서의 그 논리의 흐름 분명히 잡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재와 관련되어진, 시험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뭐요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들어가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상품이 되고요. 이 1과목 금융상품 파트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금융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금융회사라고 이야기를 해둘 거고요. 당연히 은행과 비은행, 그리고 투자와 관련되어진 다양한 금융회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가는 게첫 번째 금융회사의 구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취급하는 상품이라 하면 뭐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적금이라던가 MMDA라던가 증권사나 종금사의 CMA나 MMF, 그리고 이런 내용들, 뭐 자산운용사에서 나오는 ELD나 ELW, ELS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보험사로 넘어가 버리면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이쪽 파트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화 금융상품이에요. 구조화 금융상품이라는 건 이제 기본서 학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략이나 채권 전략에서 또는 파생상품에서 한 번쯤은 학습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금융상품에다가 특수한 형태로 결합시키는 형태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펀드 같은 이런 상품에다가 채권의 개념이나 또는 CDS, 신용파생상품의 개념을 추가시켜서 ABS라던가 뭐 MBS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제 구조화 금융상품 파트예요. 쭉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1과목 전체에서는 실제로는 이쪽 비중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구조화로 나누는데, 이 구조화 금융상품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분명히 3과목이나 4과목에서 나와야 되는 파트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1과목부터 ABS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올 거예요. 1과목에서도 나오고, 3에서도 나오고, 4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한번 학습을 잘 해놓으면 여러 군데에서 출제됐을 때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되기도 해요. 조금 더 중요하게 학습을 해 두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부분들이죠. 됐죠? 그래서 뭐 간략한 개요였어요. 그래서 금융상품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각각의 포인트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 정리 조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회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행과 비은행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자, 먼저 은행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은행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 뭐 시중은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하고 특수은행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일반 은행들이 우리가 이제 길을 다녀가면서 볼 수 있는 시중은행들이에요.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일반적인 은행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은행들은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 수출입하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농협, 농민들이죠. 뭐 수협, 이제 축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으로 이제 흡수됐으니까 축협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수협이라든가 또는 뭐 중소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특수은행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은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이외에 은행 업무를 하는데 은행으로 참 그 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행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들을 많이 하죠. 땡땡땡 뭐 저축, 금고, 예금 이런 애들이 거의 다 비은행 금융회사 계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농협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 농협은 특수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농협, 은행인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 들어가는데요. 농협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비은행 금융사에 포함되어 버린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은행 금융사 파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저런 애들은 보통 다 비은행 금융회사로 간주되어지고요. 4번에 있는 농협은행은 그렇죠. 은행 중에서도 특수은행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교재 잠깐만 더 들어와 보세요. 교재에서 몇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자, 1번 문제 하단에 보면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라고 정리가 좀 되어져 있죠.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에는 은행, 비은행 금융사, 그리고 보험회사, 금융보조기관, 기타 금융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됐죠? 자,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는 기본적인 종류를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나누는 게 조금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가면 일반 은행의 업무에서 고유 업무와 부수 업무와 겸용 업무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고유 업무는 은행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수 업무는 은행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너지가 있는 애들 이런 거고, 겸용은 원래 은행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해져요. 예를 들면 지금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카드도 만들어주고요. 보험도 가입시켜주잖아요. 원래 그거 은행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겸용업을 허가받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겸용 업무에다가 별표를 조금 치시고요. 겸용 업무에 니은과 디귿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인허가를 필요한 업무, 그래서 니은을 조금 보세요.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매출 주선,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여기까지 묶으면은 보통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하는 일들이 되겠죠. 그리고 방카슈랑스가 보험회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보험가입, 그리고 신용카드업은 당연히 카드회사가 하는 일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은행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애들이 따로 있는데 은행에서 얘를 같이 한다,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뭐 양가로 3번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는요, 눈으로만 한번 정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1번에는 정답 4번.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2번 볼게요. 다음 중 은행의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은행의 예금 상품은요, 실제로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대수로운 게 없어요. 예금과 적금이요. 적금은 계속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넣는 게 적금이고,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돌리는 게 예금이죠. 그래서 이제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요 MMDA예요. MMDA가 뭐냐면 얘가 수시
입출금식 뭐 예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애가 MMDA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원래는 이제 금융회사들 중에서 은행이 여수신이라고 하죠. 돈을 맡고 빌려주고 여신과 수신 업무를 은행이 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겠지만 재직자분들 중에서도 좀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은행에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주는 기간들이 좀 길었단 말이에요. 짧게 돈을 넣으면 이자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금사라든가 증권사에서 이제 특히 종금사에서 CMA라는 이 통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뭐냐면 그 당시엔 되게 획기적이었죠.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돈을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자가 붙어버리니까 기존의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넣으면 3개월에 한 번 주거나 이래버리니까 그동안에 돈을 빼면 이자가 좀 줄어들고 이게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돈을 넣으면 매일같이 내 통장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의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MA가 엄청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여수신이 돼야지 대출을 해주고 은행을 돌아가는 기본적인 일들이 되는데 사람들이 종금사에다 돈을 맡기고 은행에다 맡기질 않아 버리니까 얘와 싸울 수 있는 애를 만들어낸 게 MMDA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둘은요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서 MMDA에서의 이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특징들 뭐가 있냐면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을 할 때요 이자 지급은 뭐가 중요했냐면 기간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너 1년 동안 넣어둘래? 5년 동안 넣어둘래? 10년 동안 넣어둘래? 오랫동안 예치하면 예치할수록 이자를 조금씩 더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MMDA는 그렇죠. 기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잔액에 대한 지급을 해요. 즉 금액에 대한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얼마를 넣는지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적용해서 주는 게 우리가 MMDA에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체크하면은요 이번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볼게요. 다음 중 은행의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저축 예금은 실명의 개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금융실명제죠. 1번 맞는 내용. 2번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MMDA는 통상 3개월마다 잔액에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가산해준다? 이렇지 않다고요.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마다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2번 오답. 3번 MMDA는 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 저 기간이 아니라 금리에 따른 차등 적용한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4번 정기적금의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에 대한 금리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죠. 그래서 은행마다 뭐 특판 예금을 그래서 우리가 뭐 0. 몇 프로 더 준다 이래가면서 광고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고요. 교재 잠깐만 오세요. 교재에서 또 간단하게 체크만 좀 해드릴게요. 교재 보시면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입출금식 상품에서 MMDA만 체크해두세요.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고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 이자 계산은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한다는 거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운용사의 MMF나 종금사의 CMA와 경쟁 대상인 상품이다까지만 체크 하나 해두세요. 요거는 요 MMDA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실은 상당히 자주 출제를 해요. 자주 출제하면서 요 부분들이 금융상품에 묶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MMDA를 단독으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여기 보기 2번하고 3번 정도는 꼼꼼하게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3번 문제 좀 볼게요. 다음 중 재형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재형저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자 이제 재형저축 파트가 출제를 하면은 재형저축하고요. 얘만 볼 게 아니에요. 묶어내야 돼요. 뭘 묶어내야 되냐면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혜택들을 묶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크게 보면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 소득 공제라는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액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과세에는 우대 금리를 포함시킬게요.
자, 먼저 여기부터 비과세와 우대금리는 어떤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저축상품,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죠.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자소득세라고 표현을 해요. 14%. 주민세를 포함하면 15.4%가 되는데 이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저축에서 나와 있는 이 이자를 계속적으로 내가 다 갖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과세 혜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대금리는 14%가 아니라 9%로 이제 금리를 조금 더 그 세율을 낮춰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비과세 우대금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자나 이런 애들이 또는 여기 가입한 금액의 특정 비율이에요. 재형저축을 예를 들어 뭐 재형저축이 소득공제 상품이 아니니까 재형저축으로 하지 않고 우리 청약으로 해볼게요. 청약 가입금액의 40%, 그러니까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주겠다 이거예요. 소득공제로. 그러니까 소득공제하겠다라는 건 총소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공제 기본 빼주고 과표에서 빼주는 특별소득공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빼갖고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한 7년, 8년 전에 금융상품들이 갖고 금융상품들은 7, 8년 이전의 상품들은요. 대부분이 다 소득공제 효과가 강조되는 상품들이었어요. 그 소득공제의 효과는 뭐냐면 과세 표준을 낮춰서 뭐 저율에 아주 낮은 세율에 그 세금 과세 구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었다. 요 얘기죠. 또 보통 예전에 금융상품들이 되고 최근 금융상품들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액공제인데요. 세액공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계산되어서 나온 세액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조금 더 직접 공제 효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그 근로소득공제에서의 그 인적공제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세액공제 형태로 빠지거나 금융상품들의 혜택들이 세액공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둬야 되고 얘네들 별로 각각의 상품들의 특징을 구분시켜 놔야 돼요. 그럼 이제 재형저축은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죠? 이 비과세 상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 적어놨지만 청약이 소득공제 상품 됐죠? 그리고 우리 비과세 통장이라고 아예 있어요. 대놓고 써져 있어요. 그래도 당연히 비과세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장기 뭐 목돈 마련 소득공제 펀드 우리 장마 펀드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소득공제 펀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소장 펀드 이래요. 소득공제 펀드.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거의 다 써져 있고요. 이름에 그런 것들이 잘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애들이 이런 재형저축 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뭐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러면 재형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그럼 일단은 카테고리를 크게 이렇게 공제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재형저축은요.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민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세금을 떼면은 목돈 마련이 조금 늦어지니까 너희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테니까 목돈을 한번 마련해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고요.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뭐 직장인이면 가입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안 돼요. 총소득으로 5,500, 소득금액으로 4,000. 이러한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제한들이 있고 연간 납입 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존재해요. 가입 기간도 뭐 7년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하나 정리해 두면은 이런 3번 같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아시겠나요? 네. 자, 얘는 문제를 보기 앞서서요. 교재에 조금 들어와서 교재 먼저 체크 조금 더 해보고 갈게요. 자, 재형저축의 의의. 서민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 저축 상품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얘가 바로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비과세해 주겠다. 이번에 3년간은 고정금리고 1년 단위로 변동시키겠다. 양가로 이번에 가입 대상 총급여 5천, 그렇죠?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한 거 아니고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하다 이거예요. 대신에 뭐만 안 되면 된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돼요. 됐죠? 계약 기간은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요거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거. 계약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소한 7년까지는 가입을 해야지 그동안에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다시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융 그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요. 7년 가입 안 하고 5년만 가입하고 해제해버려요. 그럼 5년 동안 비과세로 계속 돈이 목돈으로 많이 굴러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7년 안 채웠으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은 과세시켜서 다시 다 가져가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10년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가입을 해서 10년 동안만 비과세 해줄 거야. 10년 이상까지는 안 돼. 그건 너무 커져. 이해되시죠? 7년에서 10년은 최소 가입 기간은 7년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10년은 이 이상은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제공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적립 방법은 분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저축. 세금 무대는 가입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만기 해지시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하지만 뭐는 부과한다? 농특세 1.4%는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자소득세만 면제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되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무슨 소리냐면 문제에서 자주 꼬는 게 재형저축이 10년까지는 비과세하고 10년이 넘어가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런 식으로 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10년까지만 딱 혜택 주고 그다음부터는 일반 금융상품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3번 계속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재형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고요. 2번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바로 오답이죠. 저 재형저축은 뭐라고요? 비과세라고요. 3번 분기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가입 가능하고요. 4번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다 맞는 내용들. 3번의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재형저축 파트도요. 이 금융상품에서 자주 출제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따로 정리해서 한번 정도는 학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네. 계속해서 4번 볼게요. 다음 중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이 청약도요. 요즘에는 잘 출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출제율이 높지 않은 이유들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청약 예금 부금 적금 삼총사예요. 그리고 이제 종합 청약 됐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거든요. 얘가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싹 다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상품이고 이게 신상품인데요. 이제는 가입은 요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전에 있었던 상품들은요. 가입이 불가해요. 하지만 기존의 가입자들은 유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장 동일하게 써서. 그러니까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랬던 이유들이요. 우리가 1순위 가입자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조건들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청약통장 들어갈 수도 없었고 미성년자도 안 되고 막 이랬어서 통장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1순위가 잘 됐는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면서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어요. 제한 없이. 그러다 보니까 1순위 가입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1순위, 2순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들어보셨죠? 청약 가점제. 가점 방식으로 가요. 무주택 기간, 뭐 부양 가족 수,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를 합쳐 갖고 가점이 1순위들 중에서도 가점이 높은 애들을 갖다가 가점으로 잘라 갖고 당첨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이 청약 통장이 그런 특징들이나 이런 메리트들이 많이 사라진 케이스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율도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아직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조금 있어서 이들을 비교하는 포인트로 조금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각각의 특징들은 말 그대로 적금이고 예금인데요. 부금 하나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 게 뭐냐면 부금은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약 부금을 가입을 하면 그 통장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청약 부금이 되는 거고 적금이랑 예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때려놓냐? 조금씩 나눠 놓냐. 적금 예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얘네들 뭐라고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득공제 상품이에요. 몇 남지 않은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들이다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4번은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중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청약 저축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청약 당첨 시까지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어진다. 1번부터 바로 오답이네요. 청약 통장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왜냐하면 통장 자체가 청약 통장이 예금 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금융상품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얘는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을 당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통장이지 우리가 어떤 그 금전적인 예금이나 적금처럼 전체 이자 소득을 내는 그런 상품의 성격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계속 만기가 연장된다.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1번 바로 오답이고요. 2번 계속 볼게요. 주택청약 부금은 일정 기간 부금 납입 시 가입 기간과 저축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게 부금의 특징이에요. 3번 주택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며 신규 가입은 중단이에요. 하지만 이전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해요. 계속해서 4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청약 저축과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얼마 남지 않은 소득공제 상품이다라고 강조했었죠.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교재에 잠깐 들어와 보시면은요. 핵심 포인트 해설 하단에 잠깐 보세요. 청약 저축, 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만 나와져 있는데요. 청약 저축 하단에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정도만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부금은 대출해 준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저축에는요. 이제 거기 써놨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별표 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청약 저축도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니에요. 이제 예보는 뒤에서 예금자 보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언급은 할게요. 예금자 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금융상품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5번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죠. 아까 제가 재형저축하면서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대놓고. 얘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야. 그렇죠? 그러면 재형저축하고 비과세 종합저축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재형저축은 이제 서민들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나이가 있으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 정도를 알아두세요. 자, 교재 먼저 하단에서 정리하고 나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비과세 종합저축이고요. 의 기존의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2번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5천만 원이요. 통장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지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재형저축이랑 크게 비과세 통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얘는 소득 기준만 있고 나이 기준이 없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비과세는요. 소득 기준이 없고 나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65세로. 얘가 아까 그 5천에 3,500이었으니까 여기는 대신에 비과세는 소득을 얼마 버는지는 상관없고 나이가 많거나 국가유공자들 훌륭하신 분들을 위주로 가입시켜주는 상품이다. 이렇게 두 가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상품만의 특징들을 아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좀 더 볼게요. 계속 3번 기존의 비과세 생계형 저축 및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도에서 차감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세금 우대에 2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져 있으면 이 비과세 통장이 우리가 한도가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었죠. 여기에서 기존에 가입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얼마까지만?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 주겠다 이 소리예요. 얘는 세금 우대니까 비과세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없애고 비과세로 바꿔버려야죠. 맞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로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4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똑같네요. 재형저축하고. 그렇죠?
자, 계속 가입 대상자의 만 65세 이상 거주자, 이번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의자, 기초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이런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대상 상품 원칙은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갖고 있던 통장을 이 위에 있는 가입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나 이거 비과세 통장으로 바꿔줘. 그럼 비과세 통장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상품이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상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품과 각 취급 금융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하겠다. 먼저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데 이 통장이, 이 예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걸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애가 가져가서 가입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통이 가능한 예금이 CD나 표지형, 무기명 정기예금 등은 가입 불가. 그리고 어음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들, 당좌예금이나 가계당좌예금, 당좌라는 표현이 수표를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바탕으로 수표 찍어갖고 다른 짓 할 수도 있으니까. 됐죠? 계속 디귿 조특법에 따라 기취급 중인 비과세 예금, 마지막 리얼의 외화 예금, 이런 애들은 제외 상품들이 된다. 됐죠? 그리고 표시 방법은 통장에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도장 같은 거 찍어줘요. 비과세 통장이라고. 그럼 이제 그 통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비과세 종합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적격자의 상품 가액 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기서 말하는 적격자가 65세나 훌륭한 사람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기존의 세금 우대 종합저축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입한도가 차감되어진다. 맞고요. 3번.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된다. 이런 상품은 없어요. 아시겠죠? 3번 오답. 4번. 양도성 예금 증서로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알아두셔야 돼요. CD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불가. 됐죠? 그래서 5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6번. 다음 중 목돈 운용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까요? 가. 정기 예금은 저축성이 강한 기한부 예금으로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치기간 내에 지급 청구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적어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구불 예금은요, 돈 달라고 할 때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기 예금은요, 요구불 예금의 형태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그러한 그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을 그 특정 기간 동안에 계속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언제 나갈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가는 맞는 내용들. 나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ELT예요. 주가지수의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나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이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예보를 받으려면 이 누가 발행했는지가 일단 금융상품을 누가 판매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거의 다 예금자 보호 상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원금을 보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ELD는 주가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지만 원금 100% 보장형 상품이에요. 그 원금이 까이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거예요. 그 원래 이자를 2% 받을래? 1% 받을래? 뭐 3% 받을래?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이라는 거 ELD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다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그래갖고 양도하라는 거예요. 예금을 중간에 깰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갖다가 파는 거예요. 뭐 시장 이자율로 당연히 할인해서 팔겠죠. 그래서 다도 맞는 내용. 라 환매 조건부 채권은 대부분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 대상에 속하는 금융상품이다. 땡이에요. 채권인데 채권은 실적 배당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매매해서 차익도 거래를 하고 금융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 조건부 채권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4번 문제 MMDA 문제 풀 때 잠깐 얘기했었죠. CMA랑 MMDA 걔네들이 매일같이 이자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요 RP예요. 그러니까 그 통장은 알고 보면 CMA나 MMDA 안에서는요 RP 매매를 통해서 매일같이 채권 이자를 얻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거고 투자자에게.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요 RP고
얘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바른 거 모두 묶인 거 가나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나다 되겠네요. 별 내용 없죠? 네. 앞서 했던 부분들 조금 정리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교재로 조금만 오세요. 교재 간단히만 봐드릴게요. 자, 하단에 보면 뭐 정기 예금, ELD, CD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RP 보세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사전에 정해진 매매 가격으로 다시 매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 매매 방식이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물건을, 채권을 사요. 그러면 얘한테 반드시 되팔 거를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환매를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건 내가 팔면은 다시 사올 걸 조건으로, 사면은 다시 되팔 것을 조건으로, 환매를 반드시 조건으로 걸고 나서 채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정해요. 내가 일주일 있다가 이거 반드시 다시 사갈게.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전당포 같은 거. 물건 맡기고 한 달 있다 찾으러 올게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진짜 그 돈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지요금 좀 볼게요.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등등을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행하는 어음이 표지어음이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금융상품들 체크해서 한 번 정도만 봐주세요. 됐나요? 네. 자, 계속해서 7번. 다음 중 신탁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우리가 신탁은 앞서서도 많이 그 학습을 하셨을 거고 다른 기타 자격증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고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이라던가 어떤 자산들을 맡기면 이 수탁자가 그걸 운용, 관리, 뭐 매매 등을 통해서 나온 이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자의 형태 또는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걸 우리는 신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신탁이에요. 이때 위탁자하고 수익자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동일해. 재산을 맡긴 사람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댄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탁들이고요. 이때 이런 신탁에서 1번부터 볼게요. 금전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돈을 넣었을 때 수탁자가 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되돌려주잖아요. 얘를 금전으로 되돌려주면 얘가 금전 신탁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가장 올바른 거 고르는 거네요. 1번 금전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금전으로 교부되는 것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얘가 여기다 주고 수탁자가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돌려줄 때 금전의 형태로 돌려줘야지 금전 신탁이 되는 거예요. 1번 오답이고요. 틀렸고요. 2번 특정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합동운용 방식이 아니라 단독운용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라고 딱 시켜놓고 한 명이 가서 단독으로 운용을 해요. 그래서 2번도 땡. 3번 특정 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그렇죠? 이게 신탁이라고 해서요.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세법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하거나 그렇죠? 시간에 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다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원칙이죠. 그리고 유가증권의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틀렸죠. 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이지만 유가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땡. 4번 실적 배당 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 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으로 계약에 의해서도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실적 배당 신탁은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자본시장법과 파트에서 분명히 학습을 하실 건데 실적 금융상품들에서 그 특정한 이익을 보전하거나 원금을 보전하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다 무효가 되고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4번만 맞고 1, 2, 3번은 다 틀렸네요. 됐나요? 네. 네, 계속해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구성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생명보험 같은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또는 이제 보험회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보기 조금 볼게요. 첫 번째,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정하는 원칙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답 나왔네요. 그렇죠? 수지가 상등 똑같아야 된다. 주는 돈과 받는 돈이 동일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수지상등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가입자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입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등 수령액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1, 2, 3, 4, 5예요. 얘는 100만 원 내고요. 얘는 50만 원 내고 얘는 20만 원 내고 얘는 500만 원 내고 얘는 2천만 원 내요. 그럼 싹 더했더니 토탈이 2,670만 원이에요. 얘가 보험료예요. 근데 보험사가 이 돈을 싹 다 받아갖고 경비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나서 한 2,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2,300만 원은 이 가입자 5명이 청구하는 보험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2,300만 원이 아니라 얘네들이 청구한 돈이 2,0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이 남죠. 다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둘을 똑같이 만드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얘는 100만 원 내고 얘가 2,000만 원 다 타가고 0,00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의 총액이 중요하지 개별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가입자 개인 입장에서는 얘는 2천만 원 내고 하나도 못 받고 100만 원 내고 2천만 원 받으니까 1번만 이득 보고 나는 이익을 못 본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수지상등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만큼이나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하나가 또 뭐냐면요.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보험료를 얼마를 할지는 얘네들이 청구하는 보험금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보험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이니까 사망과 연관이 크겠죠. 사망률 또는 그죠 경험 생명표. 이 경험 생명표라는 게 평균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기대수명과 사망률에 대한 포인트 요거랑 대수의 법칙 가입자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납부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보험회사 생명보험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면 수지상등, 대수의 법칙, 사망률과 생명표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요 보기 1번, 2번, 3번을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중에서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1번에 있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교재에 보면은요. 교재 하단에서도 생명보험의 기본 개념에서 구성 원리에 대수의 법칙, 수리상등의 원칙, 사망률과 생명표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요거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9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볼게요. 1번. 생사혼합보험이에요. 생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죽겠다라는 거죠.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중도 또는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하며 양로보험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이에요. 2번. 연생보험은 단생보험에 대비되는 용어로 2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에요. 단생은 한 명의 생명이고요. 연생은 부부가 보통 가입을 해요. 그래서 뭐 먼저 죽으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죽어야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아시겠죠? 예. 계속 3번. 최증식보험이란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증가하는 보험으로 물가지수 연동보험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연동하여 보험료가 증가된다. 4번.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위험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표준치보다 사망 발생 위험도가 낮은 사람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을 우량체보험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기 3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최증식과요. 최감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최증식은 올라가는 거고요. 체감식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과연 뭐가 올라가고 떨어지냐? 그렇죠. 보험 금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최증식은 뭐냐면 보험금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가입 이게 가입 시점이에요. 내가 만기라고 쳐볼게요. 이게 2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20년 동안의 화폐 가치가 할인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기에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이나 1억의 가치가 크지 앞으로 금리가 엄청 많이 오르게 되면 1억의 가치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랬을 경우 이 돈의 가치가 엄청 낮아지는 걸 피하려고 내가 받는 보험금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채감식은요, 지금 당장은 목돈이 좀 필요해요. 큰 돈이. 내가 지금 죽으면 좀 큰 돈이 필요해요. 애들이 어리거나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면 나한테 필요한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채증식, 채감식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험금이 늘고 주니까 보험료도 증가되고 보험료도 감소하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보기 3번처럼 채증식 보험이 보험료가 점점 증가하는 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 증가 유무는 우리가 솔직히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뭐는 확실해요? 보험금을 증가하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채증식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보험료 증가가 아니라 보험금 증가를 주로 이야기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채감식도 마찬가지고. 됐죠? 그래서 9번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계속해서 10번. 다음 중 주요 손해보험 상품과 그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기역니은을 보고 가나다가 뭔지를 볼게요. 기역. 선박에 입은 손해로 인해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적하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적하. 보통 적하보험은요, 여기 선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디든 실어 있었던 화물에 대한 그 파손이나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들을 적하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기역은 가에 있는 적하보험, 니은 보험에 가입한 동산이 지정된 장소 내에서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 침입이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간, 더 안 읽어봐도 되겠죠. 도난 보험이 되겠네요. 됐죠? 계속 넘어가서 티귿.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것도 더 안 봐도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상해 사고라고 해요. 이걸 상해 보험이 되고요. 리을.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중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요게 중요하죠. 요걸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보험들은요, 민사적인 그 개인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들을 좀 하는데요. 여기 지금 리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얼이 배상 책임. 또 보면은 2번이죠. 그렇죠. 가가 기억이었고, 배상 책임이 리을이었고, 도난이 니은, 상해가 디귿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맞네요. 네. 그래서 뭐 이 10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니까요. 뭐 한 번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계속해서 11번. 다음 중 자동차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가입을 우리가 크게 보면 담보들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요. 대임보상과 대물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용어를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이것도 써볼까요? 자, 상, 자차 이렇게도 좀 나눠볼게요. 실제로 뭐 정확히 쓰는 용어들은 아닌데 이 정도로 구분해 두는 게 이해 안에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구분해 놓은 건 먼저 앞에 있는 대자 있죠. 이게 상대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랑 부딪힌 또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사람들에 대한 인, 신체 손해, 신체 사고를, 물, 물건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가 대인, 대물이에요. 그럼 당연히 자는, 그렇죠? 이게 자는 스스로죠. 나 자신에 대한 상해 또는 차의 망가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뭐 자상, 자차, 자기 신체 보험, 담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상이.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담보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앞에랑 뒤에를 나누어서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들이 돼요. 아시겠죠? 네. 볼게요. 다음 중 자동차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과 임의 가입이 가능한 임의 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 보험이 될까요? 책임 보험이. 그렇죠. 당연히 나보다는 타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지키는 거니까. 내가 피해를 보면 상대방이 이걸 가입하고 있으면 얘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무 보험에 대한 기본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통 대인과 대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2번. 자기 신체 사고란, 자기 신체 자상이네요. 나의 몸이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땡이네요. 차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거죠. 그래서 2번 오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담보가 되게 쉬워지죠.
3번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과 대물 2천만 원은 의무 가입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 4번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뭐 따로 한번 보셔도 되고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11번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들 정답은 2번에서 담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네요. 교재 간단히만 와서 보세요. 교재 11번 하단인데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담보 종목에 대인 원투 대물, 자기 신체 사고 자손, 자기 차량 손해 자차,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렇게 담보들을 구분해 놓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양가로 3번에 의무보험 별표 쳐서 꼭 기억하세요. 비사업용은요 대인원에 대물 2천이에요. 근데 사업용은요 대인원에 대인2까지 가입을 해야 되고 대물은 둘 다 2천만 원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대인2를 넣냐 안 넣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좀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12번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 문제는요. 보통 이제 장기손해보험을 물어보면 일반 손해보험하고 언제나 경쟁관계예요. 일반은 보통 우리가 1년 가입을 하는 게 일반 손해보험이고요. 3년 이상 가입을 하면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장기손해보험은 그 환급금이 있는 게 보통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100% 소멸되어지는 보장성 상품들이 일반 손해보험 상품들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동 보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동 보건 제도라는 건 뭐냐면 총 그 받아야 되는 보험금의 80%를 넘지 않으면은 다시 원상 복구돼요. 누구는 장기 손해보험은. 반면에 일반 손해보험은요. 예를 들어 1억의 보험금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뭐 1월 1일에 사고가 나서 2천만 원을 받고요. 1월 5일에 또 사고가 나서 2천만 원을 또 받아요. 그리고 1월 뭐 10일에 전손됐어요. 전손됐다는 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전손이 된 경우에 그러면 아 네가 4천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6천만 원만 지급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가 장기손해보험이었으면 2천 받고 2천 받고 전손되면 1억 또 준다고요. 왜? 80%까지 돈을 받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가 내가 받아야 될 보험금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동보건제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네.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만기 시 만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모두 가진 보험이 보통 장기손해보험이에요. 2번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3번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모두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이전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자동보건된다? 아니라고요. 누구만? 장기손해보험만 해주고 일반손해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4번 일반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다양한 납입 방법을 선택이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금융상품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죠. 금융회사들 구분하고 금융상품 특징들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풀었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13번 문제부터 이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